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그 중에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객체를 다루는 법을 살펴보죠. 자, 우리 배열에서 배열을 다루는 법에서 뭐 예를 들어서 ARR이라는 배열이 있고 ABC 자, 이렇게 배열이 있을 때 저 배열을 우리가 사용할 때 i는 0, i는 .length. 자, 이렇게 해서 console.log arr i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abc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배열이 자, 각각의 값들이 내부적으로는 0, 1, 2라고 하는 인덱스 값을 자동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그 배열이 몇 개의 랭스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를 랭스를 통해서 체크해낸다면 그 랭스보다 작은 숫자만큼 그 배열에 뭐랄까요? 인덱스 값을 부여하는 걸 통해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그 얘기는 배열은 저장된 데이터들이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배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순서. 제가 방금 자다 일어나서 자꾸 헷갈리네요. 자, 배열은 저장된 데이터들이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것과 나중에 들어간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내부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집어넣던 순서대로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열에서 추가된 순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객체 안에 저장된 값은 순서가 없어요. 다만 키가 있고 밸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키와 밸류로 키와 밸류의 이 쌍이 객체 안에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된 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장된 값이 순서에 따라서 가져올 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객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자, 우선 코드를 살펴보죠. 배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는 우리가 포인문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코드를 보시죠. 우선 제가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객체 안에는 egoing k8805 소리알기에 각각 점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자, 그리고 grade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변수에 있는 값을 꺼내오는 방법을 쓸 때는 여러분들 새로운 반복문의 형태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for인데 중간에 in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in을 중심으로 해서 뒤쪽에는 객체가 위치하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그 객체의 키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약속입니다. 자, 뒤쪽에 있는 뒤쪽에다가 객체를 위치시켜주고 in 앞에다가 키라고 하는 이 변수를 이렇게 정의해 두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얘가 동작할 때 자, grades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리키는 그릇에 담겨있는 값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반복문이 한 번 실행될 때마다 하나씩 가져와서 그것을 어디다가 담냐면 여기다가 담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를 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키값을 담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문이 동작할 때마다 이 반복문이 될 때마다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구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 바로 키라고 하는 변수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키라는 변수 안에 담겨 있는 값들은 여기 있는 이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값들의
키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 이렇게 카피해서 제가 브라우저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grades라고 하는 변수의 객체가 담겼죠. 그리고 for key in grades라고 하고, 자, 제가 여러분들 이거 따라 하실 때는 이렇게 줄바꿈하고 싶으시면 Shift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콘솔로그 키라고 하고 제가 요걸 실행시키면, 자, 여기 키라고 하는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엔터를 쳤더니 egoing k8805 소리야 얘기가 출력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담겨있는 값이 값에 요 값들 하나하나에 바로 이 키값을 여기에 담아서 반복문을 실행할 때 내부적으로 키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따라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냥 단지 키값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값을 원하는 거라면 이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에 제가 작성했던 코드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자, 이 내부적으로 grades라고 하는 객체, 그리고 그 객체의 대괄호, 그 다음에 key라고 해주시면, 자, 얘가 실행이 될 때마다 grades라는 객체의 key라고 하는 값을 우리는 이 for 입문의 기능에 의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키값을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키값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객체 안에서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다르게 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저장된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 이것을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객체에 저장된 값을 하나씩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제가 준비했던 코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포인문을 이용해서 키값은 key라는 변수를 썼고요. value는 grades라는 grades의 키값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키값과 value 값을 화면에 열거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맥락에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여기다 bar을 써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얘를 실행시켜보면, 자,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예쁘게 출력해볼까요? 우리 반복문의 효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HTML을 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해놔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HTML 코드에서 어떤 항목을 출력할 때는 list라고 하는 형태의 태그라는 것을 씁니다. 자,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태그예요. 저 꺽쇠로 둘러싸여 있는 거요. 그래서 제가 ul이라는 태그에 li 그리고 egoing li 그래피티에 li 리체 자, 이렇게 적어주고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egoing 그래피티에 리체라고 하는 요 사람들의 리스트가 화면에 이렇게 목록의 모양으로 출력이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목록을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HTML 배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우리 수업이 뭐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수업은 아니긴 하지만
웹브라우저 없이 자바스크립트를 생각한다는 건 사실 있기 힘든 일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li라고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br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닫히는 li를 적어주고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예, 포문을 통해서 요소 검사를 해보면 자, HTML에서 웹페이지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요소 검사를 선택하시면 이 선택된 영역에 HTML 코드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웹페이지가 어떤 HTML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최종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HTML은 또 어떤 모양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URL로 시작해서 URL로 끝나는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태그에서 여기 앞에 있는 꺽쇠가 앞에 있는 것은 닫히는 태그, 꺽쇠가 없는 것은 열리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열리는 태그와 닫히는 태그 사이에 있는 것이 리스트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스크립트로 시작해서 스크립트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이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li로 시작해서 li로 끝나는 이 코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다큐멘트 라이트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만들어준 코드입니다. 자, 그 코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것이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즉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웹페이지를 생성한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HTML을 제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언어가 생성된, 언어가 만들어진 역사적인 취지였어요. 오늘날은 자바스크립트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반복문, 자바스크립트 객체 안에 담겨있는 값을 열거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포문 있죠? 포인문. 그 포인문은 객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열에서도 쓸 수 있어요. 자, for name in arr. 그리고 제가 콘솔 로그 name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012라고 하는 이 변수들의 값들이 들어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rr이라고 하는 배열에 배열을 두고, 그리고 대괄호로 이 키 값을, 인덱스 값을 둘러싸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장되어 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올 수 있는 매우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저는 포인문 되게 좋아해요. 배열이 됐건 객체가 됐건 이 포인문을 사용해서 열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객체라는 것 안에 저장될 수 있는 값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짝 열어보겠습니다.